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그 광야에 발을 디디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마라의 쓴물을 만남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본복이라 그랬죠. 과거 일어난 사건이지만 현재도 똑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물세례를 받은 신령들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하며 나갈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쓴물이 드러납니다. 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내가 얻어진 교훈. 어떤? 이론, 어떤 사상, 세상에서 배워진 내 나름대로 내 생각에 기록되어져 있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여와께서한 나무를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한 한 나무, 그 나무 가지 외에는 그 쓴물을 달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지를 왜 지으셨나요? 그것은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작게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하려야 될 작업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작업이었고, 마음 안에 있는 쓴 물이 어떻게 해야 단물로 변화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될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법도와 윤례를 그들 앞에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 법도와 윤례를 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광야생활 쪽에서 그들을 시험할 때 윤례와 법도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윤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은 창세기 바로 2장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것도 똑같은 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나무를 지명한 것과 한 계명을 준 것과 같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관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오직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은 먹지 마라. 그 개명을 주신 것은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은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이 어떠한지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분 앞에 행하는가를 보고자 함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가, 아니 섬기는가를 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올라가서 아담이나 다 무엇이 문제였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으로 어머니 태속에서 잉태되었고 또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고 죄 가운데 살고 모든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또 야곱에게 약속해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아주 좋은 생활을 지냈었지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건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400년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근데 그,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건 4대라 그랬어요. 그러면 별로 큰 시간이 지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삶, 그들의 노예 생활, 여기에 완전히 쩔어서 하나님에 대한 건 완전히 잊어버린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노예 생활에 쩌들어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우리가 세상 살이라고 세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완전히 쩌들어 살아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모든 마음가짐이 세상에 속한 자와 똑같고 입의 말도 그러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그 윤례를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들의 쓴 물이 단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 그 말의 의미는 독이 있어서 죽게 되어지는 물이라는 거예요. 쓴 물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진 교훈, 사상, 어떤 가르침 모든 것은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셔도 그거는 육체에게 어떤 유익을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주지 않고 결국은 그것이 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죽음 앞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 그러니까 쓴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이걸 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게 그냥 사는 방법인 줄 알고 살아왔던 자입니다.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습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세상에서부터 습득된 것인 거예요. 세상 임금에 의해서 습득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을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시킨 것처럼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을 그들이 눈이 보았던 것처럼 절대 멸망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에겐 그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애굽에 내린 그 모든 재앙이 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내린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이 땅에 동일하게 똑같이 내립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재앙이 그 이후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다 그들에게 내렸어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모든 것들이 내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어떠한 문제가 정말 이 땅에 있어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모두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고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 해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러한 해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여와의 호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순종할 때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을을 행하게 된다. 하나님의 그 모든 법도와 윤례는 우리에게 을을 행하게 하는 법인 거예요. 의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법은 의해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의 말씀 앞에 개명에 순종할고 키를 기울 일 때에 어떤 저주도 하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똑같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치료는 어떤 질병의 치료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얘기는 지금 애굽에서부터 그들은 심령이 상했고 그 영혼은 피폐대로 피폐했고 육은 고달프고 그래서 영혼 몸이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요. 메말은 가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쓴물을 만난 것과 똑같은 그들 심령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령이 완전 쓴물입니까? 영혼은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까? 주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들을 건져내시고 말했음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한 상태이든 그들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의 길은 치료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상하니다 치료하시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동안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영혼 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육체 질병이 치료를 받으려면, 우리 영혼이 먼저 치료를 받을 때 육은 저절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육의 치료가 어떻게 영혼이 치료될 때 서로를 봤냐? 그것은 바로 내 영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영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내 혼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그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감사하고 내 영혼이 찬양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육이 점점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육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치료를 받아도 영혼이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육은 다시 병들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을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영혼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가장 큰 걸림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그것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아담도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생명에서부터 끊어졌어요. 이스라엘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알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았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약속을 받았어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약속을 받았어요. 그들 눈앞에서 그열 가지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그 구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또한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물에 수장되는 걸그 눈으로 보았습니다. 미리암은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았을 때 경배했지만 말의 쓴물을말때 바로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들에게 이제 3일 길이 지나고 나서 갖고 온 것도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어떻게 하는가 법도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만나를 먹는 법도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마라의 쓴물에서도 한 나무를 지명하셨고 그한 나무를 던지라고 했어요. 그한 나무 외엔 다른 나무 백 가지를 던져도 그 쓴물이 단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작한 한 나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지작한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하늘에서 주신 생명에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날 준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해서 찾아 먹고 있습니까? 열심히 육체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저렇게 16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나를 하나씩 거둬들리게 하고, 한 오매를 거둬드리게 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그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그 전에 두 배로 거두게 합니다. 근데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가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이 순종을 하나 안 하나 주님은 보고자 했지만 끊임없이 순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그가난안 땅의 현실을 보았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신명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가 여기서 다 깨달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신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머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지러워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또, 거기서, 안악 자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들이, 가나한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2명, 여수와 갈렘만 긍정적인 말을 했고, 나머지 10그 족장들은 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 백성들이 울고 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제 저 아무리 족속에게 죽게 만드는 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쓴물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 얼마만큼 그 하나님이 지명한 한 나무, 십자가를 던지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십자가를 얼마만큼 붙잡고 세우고 광야길을 가셨습니까? 간것 같았던 그들, 삼일길을 갔을 때 그들은 가난한 땅에 그 초입에 이르릅니다. 그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와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예수님이 은혜가 어떠한지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이들이 안학자손과 같은 큰걸볼 때, 곧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불평, 불만을 하고, 울고, 풀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것이 잘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가 않아 보인 거예요. 우리 앞에 정말 믿음으로 넘어가야 될그 산들이, 그 계곡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갔던 내가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두렵고 떨리고 절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할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돈도 필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 순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무조건 발을 내딛수 있는 믿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신명기 1장 35절에서부터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분 내 아들 갈렙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서 또 눈의 아들 여우아가 온전히 순종을 해서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20세가 넘어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한 명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정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정말 있을 수 없고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불순정의 일을 버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이라. 불순종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중에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볼 때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말씀만 지키는 것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그 말씀을 지키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곧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영화롭고 두려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59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는데 그것은 오래되고 그것은 아주 정말 중해서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0자리 말씀은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붙어 불게 하실 것이라. 애굽에 내렸던 모든 그 질병, 몸에 붙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여러분 다가오는 우리 세대에는 이전에 알았던 어떤 질병이 아닌 희귀병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질병이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너무 이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정이 그들에게 재앙으로 임할 때그 중에 질병이 임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질병, 알고 있는 질병이 아닌 알지도 못한 율법책에 기록되지도 아니한 질병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질병까지도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세상에 많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얘기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남을 자가 얼마 없다는 것은 계시록을 읽어보면 알려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분의 1이 죽어져 나갈 것, 나무도 풀도 다 사라질 것, 해가 종당같이 검어지고, 달도 피같이 되고,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게 되는 것, 물이 쑥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마실 수었고 그걸 마시는 자마다 죽게 되어지는 것,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라의 말씀을 보니 3분의 1만 남기고 3분의 2가 다 죽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 그들만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데 그 이것을 우리가 남은 자라고 표현하죠. 예비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그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따르도록 와서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 생각을 하게 해요. 육체 어떤 계획을 하게 해요. 육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육체 질병을 얻었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난 다음에. 세상 사람이 와서 헛된 말로 미혹을 할때그 말을 따라가면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기. 매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육체에 질병이 있어서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그러다가 천국에 가면 병이 나아서 세상 거에 속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보단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악을 우리에게서부터 제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일을 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어요. 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순정을 요구하시느냐? 왜 불순정을 제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담의 뿌리가 불순적이겠고, 우리는 불순적의 자식들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윤리를 주고 그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순종할 때에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셔서 하신 거는 완전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셔서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지기까지, 죽기까지 순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순정을 배웠어요. 그 순정함은 예수님을 온전히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온전함.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온전함.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수 있는 온전함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너희가 순정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왜 불순종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사욕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일을 당했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육체의 욕심, 악한 정욕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 반드시 그 불순종의 그 일을 다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불순종은 바로 우리의 사욕에서 말미 암기 때문에, 우리 사욕, 즉,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건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내 마음에 올라오는 그 쓴물, 한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처럼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38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같은 거를 말하면서 조금씩 나눠 사양을 다르게 했지만 결국은 이세 가지 말씀을 만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요 그렇죠 이세 가지 말씀 종합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즉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몫에 십자가는 쓴물을 단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심령에 그 십자가가 들려지는 게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내 심령에 육체의 사욕, 육체의 정욕, 그 모든 것들을 다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사람이 십자가를 치고 있음을 따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은 철저하게 100%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세상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에게 질문 짓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한 그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법도 윤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반석에서 내주는 물을 마셔야 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 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했어요. 그 외의 것은 그들에게 계란치가 안 돼요. 그들에게 구원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절대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매일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박아져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매일 기억해야 되고 매일 외쳐야 되는 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 나는 죽어노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가 못 박혔기 때문에, 아멘.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죄를 부인하는 거야. 죄가 못 박히는 거예요. 육체의 나는, 육체의 생각을 갖고 있는 나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나는, 육체의 어떤 이론을 갖고 그것을 주장하는 나는, 내 육체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나는, 죄인이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죄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전에 생각했던 나라는 사람은 죄의 사람이에요. 내가 살았던 방법이 죄인의 방법이고, 내가 갔던 길은 죄인의 길이에요. 다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순간순간 내한테 올라오는 감정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계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여와이니까 나의 치료자이신 그분이니까.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영혼 육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으시고 그분께 나를 맡기시고 내가 어찌할까요? 주님 나를 고쳐 주세요. 내 영도, 내 혼도, 내 몸도 고쳐 주세요. 새롭게하여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게 자기 부인 한자의 그 다음 스텝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주는. 매일매일 자기 부인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그 인도하는 그 길이 좁고 협잡하고 그게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삶은 더 이상은 육체의 삶이 아닙니다.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여러분은 하늘 날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하늘 날에 내 영혼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늘의 그 천국의 그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의 육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여기 있지만 여러분 영혼은 하늘 날에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은 하늘 날에 있고 땅에 있고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에 순정하고 육체의 생각에 순정하면서 바로 우리는 땅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땅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 버리면 하나님과 나는 연결된 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서 회개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전에 꼭 회개하시고 예배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지고 그다음에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 고난 중 순종을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모든 순간에 그 고난에도 순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영원한 구원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 속에 여러분을 워치 t 보셔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은 아저 에스겔이 파수꾼이구나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가 아니라 여러분 파수꾼은 여러분의 눈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의 귀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항상 워치아웃 봐야 돼요. 경계를 놓치지 않고 봐야 돼요. 내 생각을 무엇이 틈 타고 있는지, 내 귀에 무엇이 들리는지, 내 눈이 무엇을 보는지, 내 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엇이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발견하고 대적하여서 싸우는 거잖아요. 하수꾼을 세운다는 얘기는 영이 늘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영이 깨어있는 자는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인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3분의 1만 남게 될 것입니다. 3분의 2는 완전히 영혼 몸이 다 죽거나 아니면 육체로 살아남아 있다고 하나 그 영혼은 죽은 자로 살아남아 있거나 어쨌든 마지막까지 남을 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 3분의 1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끊임없이 넘어졌어요. 그걸 왜 기록했다고요?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봉보기가 되도록. 그들은 구름 기둥이 뜨면 따라가고, 멈추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윤례와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갔고, 그리고 그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았어요. 오직 반석에서 나온 물만으로 양식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살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부터 주신 양식인 예수님의 그 물과 피, 그리고 찢기신 살을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 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피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게 할 때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영이 새로워질 때마다 마귀의 영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고 있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의 결과인 생명이 우리에게서부터 역사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점 모죠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 외엔 다른 구원이 없다. 내 이름을 다른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배도연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선전하게 하려니다 선포하게 하랍니다. 어두운 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빛, 귀한 빛 저 하늘나라,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도록, 선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죠. 아무리 일평생을 제사를 드려도 일평생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그 어떤 수고를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은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그 불순종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순종하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수 있는 방법은 내 심령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사건이 회계예요. 회계는 그래서 내가 가든 삶의 방법, 삶의 생각, 삶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죄의 길에서 완전히 순정 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길로 내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찍고 예수님 따른 자, 그가 남은 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반드시 하늘에 올라가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자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따라가는지, 열심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옆에 와서 세상 거 하자고, 세상 거를 이래서 좋아, 저건 저래서 좋아, 하고 나한테 속살속살 하는데, 넘어가서 세상 일 생각하고, 세상 말하고, 세상 거에 같이 동화돼서 세상을 추구하면,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겐 그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재앙에서 피할 자 하나도 없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진실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식으로 이 땅을 살아왔는지를 회개합니다. 정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그 영에 의해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악 가운데 떨어졌고 우리도 그 불순종이 우리들 심령 속에서 역사해져서 이제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주님을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왔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세상의 사람들의 함께 동행하며 거기에 따라 순종하며 불순종한 이 모든 기록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케 되셔서 영원한 구원의 큰원이 되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순간 속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못 받고 나를 버리는 그 십자가의 길 가면서 십자가를 맨그 어깨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치 앞에 순종하면서 걸음걸음을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매는 멍에는 가볍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협잡한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이옵니다. 성령님 안에서 이길 수 있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닦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칠모진 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아셨기에, 그 앞에 절대 순복하셨던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에, 그 영원한 구원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어서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많은 자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세상의 것에 미혹받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하시고. 말씀으로 정말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가 되어 질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우리의 순정의 종 되시고 온전히 그 모진을 이루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옵 나이다. 아멘.